이렇게 또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뭐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우리 강효상 의원님,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든든합니다. 네, 든든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지내셨습니다. 아마 본인께서 편집국장 할 때보다 지금 국회의원 할 때가 좀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모처럼 어렵게 6월 국회를 열었어요. 왜 열었느냐? 그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그렇게 날치기로 올렸는데 우리가 그래도 나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억지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정말 제가 정말 통탄하겠는 것이 민주당, 청와대는 국정에 대한 책임감은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것이 확인된 것이 6월 국회였습니다. 여러분, 6월 국회 하면서 민주당하고 청와대 뭐 해달라 그랬냐? 추경 예산 해달라 했어요. 추경 예산. 6조 7천억 원 추경을 내놓고 이거 하면 대한민국 경제 다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냐면요. 맨 처음에는 미세먼지 추경을 한다고 했어요. 재해재난 추경. 그랬는데 재해재난 포항하고 고성, 포항 지진하고 고성 산불 예산은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3천억도 안 돼요. 6조 7천억 중에서.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예산이라고는 맨 높은 돈 나눠주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쳐서 미세먼지하고 재해재난이 1조밖에 안 되던데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이거 돈 넣어야지 경기 살릴 것 같다고 한 거는 전부 다 또 그 가짜 일자리 있죠. 우리가 2년 동안 가짜 일자리 예산 얼마 썼습니까? 50조 넘게 쓴 걸 그냥 우리 그랬는데 청년 실업률 IMF 이후 최악이에요. 최악. 대한민국 그렇게 50몇 조를 썼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 1인당 얼마씩 준 겁니까? 근데 일자리는 최악이 됐는데 또 그런 가짜 일자리 예산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깎겠다 했더니 이제 또 추경 통과시켜달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 수출보고 관련된 예산을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본 수출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하겠다 했더니 어제까지도 어제가 국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그저께 우리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 만나러 갔더니 대통령은 추경만 얘기했잖아요. 일본 보복은 마치 추경만 해주면 될 것처럼 그랬는데 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일본 보복 추경이 1200억인지 3000억인지 5000억인지 8000억인지 왔다 갔다 계속 다른 얘기하면서 추경 안 좋았네나요? 무슨 항목에 얼마 내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정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목도 안 보여줘요. 도대체 어디다 무슨 심사를 하냐? 그랬더니 슬쩍 보여주더니 이거 대외비입니다 그러고 다시 가져가더래요.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추경만 통과시켜달라고 어제도 계속 아침부터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 줄 테니까 예결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입니다. 김재원 의원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빨리 가져와 봐라. 아직도 확정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일본 보복 앞두고 저는 솔직히 예산 넣어서 일본 보복을 뭐 대응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하다니까 해주겠습니다. 삼성이 8천억이 모자라서 핵심 재료 부품 못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시작해갖고는 또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테니까 가져오니까 그것도 안 가져오고요. 여러분, 나라에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한 이 한 축,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의 한 축도 있지만 한 축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무단으로 들어와도 그리고 청와대는 그걸 갖다가 거짓말로 숨기려고 하는데도 이거 진실 밝히는 국정조사 안 한대요. 아니 제2함대에서는 오리발이 있고 뭐 뭐가 됐는데도 허위 자백 시키잖아요. 허위 자백 하지도 않은 군사가 저 병사가 했다고 허위 자백이나 시키고 이 안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군 기강 회의는 더 하고 그러면 정경두 장관을 해임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추경만 통과시켜달라. 이 진짜 정말 저는 제가요 국회의원 그래도 저도 사선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여당이고 봐도 봐도 좀 심한 여당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도 없고 그냥 또 무능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총선 이기느냐. 기승전 총선입니다. 기승전 총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정권은 신독재 국가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신독재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신독재 국가가 있다. 어떤 거냐, 신독재 국가는. 첫 번째로 위기의 정권을 잡는다. 우리가 정말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의 위기에 이 문재인 정권이 촛불을 등에 업고 잡았어요, 정권을. 두 번째, 정권 잡은 다음에는 적만 찾아다닌다. 여러분, 2년 동안 적폐청산만 외쳤습니다. 아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무수한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거 다 한다면 뭐 하느냐? 세 번째 하는 게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한답니다. 여러분 똑같죠? 이 정권 하는 일이랑. 어제 그저께 보셨어요? KBS 9시 뉴스? 12%예요 시청률이 KBS 9시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2%가 보신 건데요. 시청률 12%인 KBS 9시 뉴스에서 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안 뽑아요 자유한국당을 했습니다. 이거 공영방송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민주당 기관방송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 공영방송에 우리 뭐네요? 수신료 내시잖아요. 수신료 전기료하고 같이 내시잖아요. 네. 우리 수신료 그래서 분리징수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방송 장악했죠. 저희가 이렇게 목이 터져서 얘기해봤자요 보도도 잘 안 해줘요. 주경이 이렇게 엉터리인지 잘 모르셨죠? 안 알려줘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쩌다가 누가 어디 가서 조금 뭐 말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해도 무조건 우리가 하면 막말이랍니다. 안 믿으시죠? 제가요 요새 화병이 좀 났어요. 정말 얼굴도 좀 안 좋아졌어요. 진짜 화병이 나요. 화병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딴 얘기해요. 그래서 방송장학회죠, 신문장학회죠, 그 다음에 사법부장아 다 아시잖아요. 대법원은 어떻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돼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는요 소위 이제 좌파 재판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뭐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호소할 데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이 신독재 국가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4단계가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거법을 갖다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예요. 날치기로.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치기로 올린 선거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번에 올라간 선거법, 왜 패스트트랙을 뭐라 하냐면요, 선거법은요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좋을 때도 절대로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던 법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선거의 룰이에요. 룰, 게임의 룰. 근데 이걸 마음대로 떡하니 올려놨어요. 떡하니 올려놓은 거의 핵심은 뭐냐, 합의가 안 되면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대로. 거기에 독소조항이 엄청 많은데요. 그 독소조항이 하나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투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건 무지막지한 법인데요. 거기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 선거법대로 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과반을 만들어주는 그 선거법입니다. 여러분,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둘이 과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정부의 정책, 이 정부의 예산 편성이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일자리 예산을 56조를 넣어도 일자리 하나도 생기지 않는 돈 나눠주는 것만 합니다. 근데 그 두 정당이 과반이 되면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긴긴이 막아서 그 정도 갔는데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잘하면 자기들끼리 개헌 확보선까지 합니다. 우리 당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과반이 안 되는 것이 그 선거법입니다. 우리 당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열심히 해도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길 수 있는 것이 그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사자 막고 있습니다. 왜? 우리 당, 뭐 우리 당이 잘났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우파 가치, 헌법 가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 그래도 안보가 저렇게 구멍이 뻥뻥 나고 하는데 이제는 북한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도 뺐죠? 이제는 그냥 북한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북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그냥 같이 살겠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TK 지역에 또 이런 이 대구 달서에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이만큼 대한민국 만들어졌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대한민국 주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본 경제보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뻔히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판결 날 때부터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예상했었냐? 그랬더니 예상했었대요. 무슨 준비를 했냐? 그랬더니 아, 저 산자부에서 TF 만들어갖고 하고 있어서 본인은 잘 모른대요. 예상했다는 사람의 답변. 결국 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맨날 뭐 얘기해요? 이제 일본하고 싸우자 얘기합니다. 맞아요. 잘못된 부분은 일본하고 싸워야 됩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 불매운동 하는 거 국민들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싸우자만 얘기하면 될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엊그저께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큰 결단을 내고 우리가 정말 초당적으로 돕겠다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만 해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산업 경쟁력이라도 강화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소득주도 성장 그 잘못된 거 폐기는 안 하더라도 R&D 사업만이라도 좀 뭐 52시간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이 정권이 지금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어저께 뭐라 그랬냐? 이해찬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는 일본에게 부담되는 건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뭐하냐? 선거를 친일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당 보고 친일당이래요. 친일당. 여러분 아니 저쪽 당에 일본 일제시대 때 고위 정말 무슨 납작인 뭐 하여간에 무슨 일본 일제시대 때 엄청난 고관대작의 후손은 저쪽 당에 있습니다. 우리 당에 아무리 봐도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간 분 후손은 없어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요 친일파의 재산판소 소송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산도 찾아줬어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친일이래요. 우리는 친일반일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근데 저들은 아 이것도 총선에 이용해 먹으면 좋겠구나 하고 기승전 총선입니다. 제가 보니까 청와대가 일본 수출보복 위기 대응팀이 아니라 총선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총선 전략팀. 무슨 죽창단이 이런 거 올리면서 그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친일과 반일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국익을 위한 정당이다. 미래를 위한 정당이다. 이 일본 문제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아베 총리랑 외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들이 다 결국 일본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켜 놓고 지금은 근데 외교적으로 푸는 거는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갑자기 이제 쥐소미아 한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정보가 많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 그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데요. 그것까지 이제 또 건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역사 문제를 갖고 경제를 파탄 냈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보복을 가져왔는데 이 경제 문제를 갖고 또다시 정보 공유 협정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바로 뭘로 가느냐? 안보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백보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을 갖다가 파기하는 쪽으로 간다. 진짜 내심이 청와대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축으로 해결하는 것,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해결해야 되고 한미일이 공조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미래의 큰일 날입니다. 이거는 북핵 폐기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승전 총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맨날 돈 걷어서 퍼줄 얘기만 합니다. 여기 달서는 재산세 많이 안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죠? 이 앞으로 계속 재산세는 더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피같이 낸 세금을 갖다가 엉터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은 뭘 내놨었느냐? 국민들 부담이 너무 힘들다. 재산세는 들쑥날쑥 엉터리다. 그리고 마음대로 올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마음대로 올려갖고 이렇게 하는 거 되냐? 그리고 어르신들 한 주택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한테 왜 재산세 많이 내게 하느냐? 이런 거 다 깎아주자. 민주당 들을 척도 안 해요. 그 얘기해도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화병 난다 그랬네요. 저는 그들은 10% 국민을 위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10%냐? 강성 귀족노조 민노총을 비롯해서 자기들의 핵심 지지자들을 위한 정당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진짜 서민들의 고통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주섬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또 이런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있다, 눈물 흘리는 서민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귀등으로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핵심 지지 세력을 위한 정당이고 그 다음에 국민을 어떻게 속여서 기승전 총선만 이길까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라는 것이 1998년에 선거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독재는요 그냥 독재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민주적인 모습, 아주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옵니다. 그 다음 베네수엘라가 한 것은 뭐냐? 모든 거 공짜였습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아 요새 MRI도 공짜고 좋다 하실 겁니다. 2026년이면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납니다. 이미 서울의 5대 대형 병원으로 모든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병원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기 환자도 MRI 찍는 시대가 되면서 중증 환자는 MRI 찍고 싶어도 못 찍고 두 달, 세 달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할 때 의료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무상의료로 차베스 정권 베네수엘라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고치시다가 여러분들이 애국자십니다. 이 비오는 날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 모두 애국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그는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런저런 정당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우리 이곳 대구 달서에서는 강효상 위원장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건 뭐냐? 내 진지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 우파의 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자유한국당 힘이 날 거고 강효상 위원장님 같이 해서 한번 함께 해주어서 내년 총선 승리합시다. 나경원 화이팅!